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4월 10일 금요일 타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호실적 전망 등에 따라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저 터널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갤럭시와 컴즈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 결제 시장 진출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EXT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코디엠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불량 추가 상장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이노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전환 청구권 행사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4월 10일 금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안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스트 시큐리티의 시큐리티 대응센터 센터장은 한 언론기관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화상회의, 화상교육 등의 증가로 인해 직장인, 학생 모두가 새로운 보안 위협을 맞이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는 기존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은 회사로 출근을 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상회의와 화상교육이 일반화되면서 해커들에게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보안 솔루션이 잘 갖춰져 있는 회사, 교육기관에 비해 개인 PC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이로 인해 해킹 피해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안 관련 주인 에스넷이나 휴넷이온, 시큐브, 케이사인, 라운시큐어, 드림시큐리티, 지란지교, 시큐리티 같은 보안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현대차 그룹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의 준중형 세단 올뉴 아반떼가 출시된 가운데, 지난 3월 2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사전 계약수가 16,849대를 기록하며 올해 내수 목표인 73,000대의 23%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3월 25일 첫날에만 1,058대의 계약수를 기록하며 6세대 아반떼 1,149대의 약 9배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30일 선보인 더 올뉴 G80도 사전계약 하루 만에 22,000대를 기록하며 연간 판매 목표 33,000대의 66%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차는 대형 세단 더 K9 2021년형을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4월 9일 목요일에 밝혔습니다. 또한 기아차는 텔루라이드와 소울 EV 두개 차종이 현지 시간으로 8일 월드카 어워즈 주최 측이 발표한 2020 월드카 어워즈에서 각각 2020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2020 세계 도심형 자동차로 선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브랜드에서 WCA 월드카 어워즈에서 수상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인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 오토에버,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같은 현대차 그룹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6개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7일 세계 최대의 육가공 업체인 카갈이 코로나19 여파로
펜실베니아 육류 공장을 폐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들사는 코로나19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했으며 해당 시설은 안전이 보장되면 다시 열릴 예정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손푸드, JBS USA 등 다른 육류 회사도 돼지고기, 소고기를 생산하는 3개 시설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육계 관련 주인 하림이나 푸드나무, 정다운, 체리브로, 마니카 FNG 같은 국내 육계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4월 10일 금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